지구의 해양 서방 도시 여수에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다를 타고 흐르는 낭만의 시간 여수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승현입니다. 최하늘음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여수 밤바다 말고 또 하나가 있다면 바로 네. 웃음바다. 맞습니다. 사실 살면서 그렇게 크게 웃을 일이 많지 않는데 우리 네. 하늘음 씨는 잘 네. 웃는 편이세요? 저는 잘 웃는 편이긴 한데요. 특히나 이곳에 오니까 아름다운 여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름다운 시민이 있는 곳이 바로 이곳 여수잖아요. 네. 제가 이름이 또 아름이잖아요. 아름. 네. 그래서 평상시에는 웃음이 많지만 절로 그냥 웃음이 마구마구 샘솟는 곳이 바로 이곳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꾸 웃어야 돼요. 사실 뭐 웃을 네. 일이 많지 않다고 하는 게 뭐냐면은 결혼해서 애 낳고 애 키우면은 이제 교육 때문에 신경 쓰다가 입시 때문에 신경 쓰다가 졸업하고 나면 또 취업 때문에 걱정이고 맞아요. 취업을 했나 싶으면 또 결혼 때문에 또 걱정이고 아유, 맞아요. 하여튼 뭐 다 그런 걱정거리 하나씩 다 갖고 사는데 그래도 에이. 자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웃으려고 하다 보면은요 이 밤바다도 이렇게 기분 좋은 상태에서 밤바다를 봐야지 네. 짜증이 난 상태에서 밤바다를 보면은 낭만적이지 못하거든요. 맞아요. 저는 순간 이 순간에 시집은 언제 가야 되나 이런 그런 고민을 버리세요. 바로 이곳 여수에서 그냥 훌훌 털어버리면서 그렇죠. 그리고 이분의 무대를 보면서 그냥 털고 가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분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네. 네, 이분 하면은 정말 늘 언제나 유쾌하고 또 상쾌한 무대를 보여주지만 이 반달 눈웃음과 호탕한 웃음소리를 들으면 그야말로 가요계 에너자이저가 따로 없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곡만 듣고 가기 아쉬웠었죠. 계속해서 우리 김현 씨의 무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노래를 부르며 건배 건배하자.
와선사는 취향저격 콜라보 후리영이와 최서희의 무대입니다.
아침 가요베스트 전국 농업 경영인 여러분들을 모시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온 김에 여수를 좀 더 잘 둘러보고 싶다 하시는 분을 위해서 여행 팁을 좀 우리 한다람 씨가 좀 알려주시고. 네. 일단 여수에 관한 정보는 인터넷에 뭐 여수 딱 두 글자만 치기만 해도 네. 여수에 관련된 그런 많은 정보들이 쏟아지지만요. 제가 정말 편하게 여수의 명물들을 한번에 싹 한번 둘러보고 싶다 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적극 제가 추천해 드리는 게 뭐가 있냐면 뭐예요? 이 앞에 여수 엑스포 역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여기 역에 있죠. 가면 여수 시티 투어 버스가 있어요. 네. 버스 타고 지나가도 너무 멋있다. 그냥 내리시면 돼요. 맞아요. 내려서 네. 실컷 둘러보고 네. 다음에 오는 버스 한 시간 뒤에 오는 버스 타고 네. 또 타면 돼요. 그러니까 5천 원이면 하루 이용권 같은 겁니다. 맞아요. 맞아요. 수시로 아름다운 곳에 내려서 실컷 구경하다가 또 시티 투어 버스가 오면 그거 타고 또 돌고 하루를 돌 수 있게끔 이렇게 네. 편의를 제공한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네. 네, 굉장히 또 편리하니까 또 5천 원이면 하루 종일 탈 수 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꼭 한번 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 어떤 분인지 좀 멋있게 소개 좀 해주시죠. 자, 이번에는 여러분 이제 고향 버스를 타고 출발을 하셔야 됩니다. 아, 이번에 고향 버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여러분 국민 안내양 우리 김정현 씨야 즐길 준비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준비 되셨으면 고향 버스 출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월길 따라 인생길 따라 시골 버스 달려갑니다. 기쁨도 싣고 행복도 싣고
주세요. 손짝 치시면서 좋구나. 모든 것을 다 주어도 모자라기만 하구나. 기대 아무리 공격나 해도 사랑만은 못하구나. 새가 돼 아무리 밝게 노래해도 사랑만은 못하구나. 사랑만 어디 갔다 이제 왔니 이렇게 다 주어도 아까울 것이 없구나. 잠자시오. 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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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워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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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다. 사랑하기도 아까운 당신 미워한 내가 아프다. 꽃이 돼 아무리 꽃했다 해도 사랑만은 못하구나. 새가 돼 아무리 밝게 노래해도 사랑만은 다 지워도 행복하기만 하구나. 사랑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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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구나. 넌 내 사랑 나는 내 사랑 우리 서로 사랑. 섹시 트로트 디바 백장미의 무대입니다. 기다리 사랑
가요의 중심 가요 베스트 여수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한아름양은 애교가 네. 있는 편이에요 없는 편이에요? 글쎄요 제가 애교를 부른 지가 오래돼가지고 제 안에 애교가 과연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도전 한번 해볼까요? 뭘 도전할 게 없어 하고 무슨 애교를 도전한다고 해보세요 한번 네. 승현 오빠 아 됐어요 네. 샤샤샤 이러면서 없는 걸로 네, 정리하겠습니다 네. 과도한 애교는 언어 장애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네. 애교 있는 여자를 좋아한다는 아. 표현도 많이 씁니다만은 네. 그것보다도 이렇게 서로 눈빛만 봐도 그냥 불꽃이 튀는 그런 사랑이 맞아요. 좀 멋진 사랑이 아닐까 하는 네. 생각인데 그래도 남자 입장에서는 뭐 같은 경우면 좀 애교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네. 저는 좀 안 되지만 제대로인 콧소리의 정석을 보여줄 그분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그런 분이 계십니까? 네, 제가 이분께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야말로 이분은 차세대 트로트의 신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소개해드릴 때 또 박수로 맞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바로 나의 주인공 정혜진 씨의 무대 만나보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수없이 오지만 나는 두렵지
대신에 만사형통 주문 서지호가 부릅니다. 수리수리 술술 안녕하세요. 베스트 우리 땅 우리 농업 지킴이로 소명을 다하고 있는 전국 농업 경영인 여러분 모시고 함께했습니다. 네. 아, 저희와 함께한 시간 좀 시름을 잊고 희망찬 에너지를 얻을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우리 농업의 가치가 재조명을 받고 있는데요.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 그야말로 미래 산업으로 네. 인정을 받고 있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야말로 뭐 농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또 앞에 계신 농업인 여러분들이 웃어야 대한민국이 웃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 농업 경영인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가위베스트 우리의 것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워준 우리 신토브리 베이로 씨의 무대를 소개하면서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고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베이로 씨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람을 위하여 내 생애
한 사람 늦기 전에 또 늦기 전에 내 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내 영혼을 불 태울 그런 사랑 해보고 싶다 때론 시리나 아픔도 가슴으로 느낄 수 있네 내 생이 끝나는 그 순간 이 나이서 행복했다 웃을 수 있네 폭포도 같은 바라산 같은 그런 사랑 내게 온다 내 맘으로 인생 남은 생을 생애 마지막 사랑을 이렇게도 아름답고 멋있고 순수하고 착할 수가 없어요. 베이로한테 앵콜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못 들은 게 있죠? 꼭 듣고 싶은 노래가 있잖아요. 신토부리 갑시다.
그대만이 그냥